도전이란 언제나 사람을 성장시킨다. 또 명언 시리즈, 또 명언 시리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리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 명언 시리즈, 뭐는 뭐뭐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네, 명은 명언 시리즈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무슨 도전을 또 이렇게 네. 하면은 성장을 할 수 있을까요? 저 아, 다른 게 아니라 네. 이 기타 때문에. 아, 이 기타요? 네, 이 기타 때문에. 왜? 지금까지 친 기타 중에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지금까지 친 깁슨 중에 네. 네, 가장 마음에 드는 기타. 네, 저번 저, 시간에도 좋았는데 네. 이번 거는 뭐랄까 그렇게 화려하지도 않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리도 좋고. 네. 네, 그러네요. 이게 저도 지금까지 쳐봤던 깁슨 중에서는 가장 좀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똑같을 수밖에 없는 게 그때 초반부터 얘기했지만 취향이 비슷해가지고 취향이 비슷해서 이거 야 이거 좋다 그러면 오 진짜 좋은데? 막 이렇게 되니까 이게 저희가 지금까지 쳤던 깁슨 중에 가장 저희한테 맞다라는 건 가장 깁슨스럽지 않은 기타라는 얘기가 되죠. 네.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지난 시간에 했던 디럭스 커스텀하고 SJ 커스텀하고가 지금까지 했던 깁슨들 중에 가장 뭐랄까 대중적인? 좀, 네, 대중적이고 그리고 그 투박한 사운드가 조금 더 정리정돈되고 좀 더 넓게 펼쳐져 있는 좀 더 활용도가 높은 사운드이기 때문에 요 두 개가 뭐랄까 다른 기타들하고 확실히 좀 구분되는 그렇죠. 다른 예, 그런 이제 카테고리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로 오늘 합주를 해서 두 개의 네. 사운드를 들려드릴 거예요. 가격은 337만원. 네. 기본 뭐 원래 가격이 한 400만원 하네요. 337만원이고요. 전장 107cm. 이거 상당히 길다. 네, 푸짐합니다. 아, 와야 되는구나 이제. 네, 요거 무게가 어느 정도 나갈지 궁금하네요. 저 1점 아니 2 갈게요. 2. 네, 손저울 명인 명음 씨가 2를 하셨는데요. 일 것 같은데 저는 2.1 가겠습니다. 0.1로? 네. 아 대박! 진짜 대박이다. 와 대박이다. 그러니까 2가 맞을 것 같다니까. 아 2.02. 야 이거 20g 차이로 맞춰요 이제. 아 대단하시네요. 네, 뭐 딴 거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되는 거 노량진 가자니까 노량진 아저씨가 회 떠주실 때 이 줘보세요. 에이 좀 모자란데 이런 거 해주셔야 되는데 야 2.02 세상에 와, 정말 와, 대단합니다. 아. 지금 뭐 버즈비에서 손저울 지금 거의 정확도 최고를 아. 자랑하고 계세요. 대단합니다. 자, 두께 재볼게요. 요것도 상당히 푸짐한데 이것도 한 110 넘겠죠? 그렇죠. 115 나옵니다. 115 9프렛이 여기 네, 네. 73 은근 컴팩트하네요. 이거는 이거는 네. 그러네. 73 저번에 73 70 저번 게 118에 75였거든요. 75. 그러니까 송라이터 디럭스 커스텀보다는 약간 작은 약간 네 얇고 컴팩트한데 길어요. 그냥 길이가 길어. 바디가 이게 더 크지 않나요? 네 바디는 이게 더 큰데 전체적으로 좀 스펙이 좀 가벼운 나무를 사용을 하고 그랬나 봐요. 그래서 무게도 좀 더 덜 나가고 길고 큰데 좀 가볍고 컴팩트합니다. 쉐입은 SJ200 쉐입이라고 하네요. 200 시리즈의 쉐입이라고 하고요. 시티카스프로 스타볼라가 있고요. 마호가니 바디에 마호가니 넥 그리고 지판 로즈우드 머신 헤드가 화이트 버튼 빈티지 튜너 달려 있습니다. 정말 깁슨 같죠? 네, 여기 되게 예쁘게 잘 돼 있습니다. 목매치 저 헤드 모양하고요. 그리고 너트에 터스크 들어가 있고 픽업이 LR백스 들어가 있어요. LR백스 엘러먼트 네. 픽업입니다. 볼륨 하나 달리는 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난 시간에 송라이터가 이제 로즈우드였잖아요. 로즈우드라서 네. 좀 더 풍성하고 좀 기름진 사운드였다면은 요거는 거기서 약간 좀 담백한 느낌이 좀 추가되지 않았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 봅니다. 마호가니하고 로즈우드를 비교해서 취향껏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무슨 송라이터 디럭스 커스텀 로즈우드 버전 마호가니 버전인 건 아니지만 그렇죠. 네, 완전 두 개가 다른 모델이긴 하지만 성향이 좀 비슷하고 좀 대중적인 그런 악기다 그렇죠, 보니까 그렇죠. 본인 취향에서 바디 로즈우드하고 마호가니 요건 취향을 좀 많이 타잖아요. 그렇죠. 자기 성향대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로즈우드가 되게 좋긴 좋은데 가끔씩 로즈우드가 너무 기름져서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저는 여태까지 다 로즈우드 다 로즈우드 썼어요. 예, 네. 저는 지금 마호가니거든요. 아. 예, 마호가니나 뭐 샤펠레나 뭐 이런 것들이 가끔씩 진짜 담백하고 막 깔끔한 뭔가 가끔씩 그렇죠. 예, 그런 사운드가 가끔씩 더 땡길 때가 이렇게 있어요. 좀 덜 질린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죠 확실히. 그렇습니다. 요거 일단 컨덴서 마이크로 사운드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깔끔하다. 네, 확실히 담백하고 깔끔한 네. 느낌이죠. 좋은데요? 오, 좋아요. 이런 느낌 좋아요. 아니, 저도 네. 유별 나지 않고. 네. 밸런스도 충분히 있고. 네. 원래 풍성하고요. 진짜 저게 이제 그 팬에다가 올리브유 두르고 스테이크를 그 위에 얹어서 구웠다면 이건 약간 석쇠에다가 구 그릴 장난은 석쇠에다 구운 느낌이죠. 저번에 이게 좀 표현력이 좋아요. 진짜. 그죠? 좋은 것 같아. 그런 느낌이죠. 네. 네. 좀 담백합니다. 뜯어볼까요? 네. 오, 좋아 좋아. 부담스럽지 않아서. 아, 이거 녹음할 때도 좋겠다. 네. 좋은데요? 어, 좋아요. 전 이거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소리. 네, 앰프 사운드 들어볼게요. 제가 칼라를 칼라를 뺄게요. 네. 칼라 빼고 한번 쳐볼게요. 일단 스트로크부터. 오, 아 이거 AR의 문제인 건가? 왜 이렇게 좋지? 어, 좋은데. 좋죠. 네. 되게 위에가 이것도 진짜 넓게 쫙 펼쳐져 있고 깁슨 특유의 중저음도 잘 살아 있고. 네. 칼라 한번 넣어볼게요. 네. 한번 비교 한번 해보고 싶어서. 아, 좋아 좋아. 좋네. 네, 진짜.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네. 칼라 빼고. 너무 뺐네. 칼라 딱 넣으니까 기분이 후추를 통후추를 싹 뿌린 느낌 막 이런 느낌. 어,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이 저역대도 엄청 살아 있는데 하이도 네. 살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뭐 이제 테일러 시리즈가 전체적으로 그 EQ 대역이 쫙 고르게 펼쳐져 있고 살짝 들려 있는 느낌이라면 이거는 고르게 펼쳐져 있는데 극단적으로 또 이렇게 확 올라간 느낌. 밑단도 많고 위에도 많고 그래서 저는 이 기타를 네. 똑같은 모델을 다른 것도 한번 쳐보고 싶어요. 왜냐면 뽑기가 잘 뽑기도 있잖아요. 근데 이 소리가 이렇게 따뜻한가? 네 맞아요. 이렇게 듣는데 따뜻하네. 정말 마음이 막 평화로워지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네. 어, 좋습니다. 어, 기름기 쫙 뺀 평화로움. 아우. 좋습니다. SG100 요거 어떤 거 들려주실 건가요, 연주곡? 네, 이거는 바람이 분다. 어, 간주 이걸로 야 따뜻하겠다.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람 한번 불어제끼고 오겠습니다. 네. 영.
아직 가을이 오지 않았는데 벌써 만큼 가을 한가운데 들어가 있는 네. 것 같은 느낌이 나네요. 아 진짜 따뜻합니다. 따뜻하고 약간 좀 쓸쓸한 느낌도 들고요. 네. 네, 좋네요. 그럼 요거를 가지고 저희가 지난 시간에 리뷰를 했던 디럭스 커스텀 송라이터 디럭스 커스텀하고 같이 합주를 한번 하고 올까요? 네, 네 합주하고 오겠습니다. 아유 좋네요. 네. 아 이게 두 개가 잘 치시네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역시 좋은 반주라 뭘 얹어도 좋게 아유. 들리죠. 네. 상성이 좋네요. 이 두 개 기타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맞아요. 그렇습니다. 취향 비슷한 인간들끼리 비슷한 취향의 기타를 들고 그렇죠. 신나서 기타를 치니까 재밌었어요. 예, 요게 재밌네요. SJ100의 사운드 지금 뭐 종류별로 쫙 다 들어보셨고요. 그렇죠. 네. 바로 영호 씨부터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이 기타가 저의 깁슨에 대한 생각을 바꿨습니다. 깁슨 좋은데요? 거의 뭐 같은 한 줄 평이라고 볼 수 있겠죠. 깁슨 좋은데? 아 이거 좋은데. 네. 아 왜 그 우리 깁슨 첫 리뷰를 할 때 왜 자꾸 그런 것만 갖다 줘갖고 이걸 처음에 갖다 줬으면 그니까 좋았을 텐데. 어 좋은데요 이거. 탁주대 전 몇 대 몇? 하나씩 더 올라갔죠. 네, 하나씩 더 올라갔죠. 그렇죠. 네. 저번 시간에 저희가 송라이터 디럭스 커스텀 할 때 제가 네 개, 세 개만 드렸고 네. 이번 네 개 반, 네 개 하나씩 올라갔습니다. 맞아요. 네, 이렇게 SJ100은 제 마음속 깁슨 1등이 되었습니다. 네. 좋네. 네, 그렇습니다. 오늘 같이 리뷰해본 기어는요, 가장 깁슨 같지 않으면서도 깁슨의 매력을 충실히 담고 있고 가장 잘 정제가 되어 있으면서도 상당히 담백하고 깔끔한 정말 각종 매력을 다채롭게 가지고 있는 SJ100이었고요. 깁슨 기타 잘 만드네요. 네. 인정합니다. 네. 여러분들 뭐 지난 시간에도 저희가 말씀드렸었지만 저희 성향이 약간 좀 대중적이고 좀 레인지가 넓고 밸런스가 잘 잡힌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테일러 성향입니다. 둘 다 약간 느낌. 그 성향이라는 걸 여러분들 좀 감안을 하시고 리뷰를 시청하시면은 저희 어떤 편향된 시각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 흔들리지 않도록 구심점을 잡고 리뷰를 네. 시청할 수 있지 않으실까. 저희도 최대한 중립적인 입장에서 전달해 드리도록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기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어쿠스틱 타임즈.